다시 돌아온 한국. 갓 잡아 올린 아기는 배에서 내리는 즉시 찰시로 위판장으로 보내지는데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금방 잡아가 살아 펄떡펄떡 뜹니다. 와, 그다 이거 남 찍었지. 와, 15kg 나가겠네요. 한 20명 배수할 수 있겠다. 아이고 먹으라. 루트로 옮겨진 아귀는 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을 덮은 후 이송되는데요. 위판장을 통해 전국 각지로 보내진답니다. 자, 오늘 물량 53개. 50몇개 잡아가 안 되지만 그래도 뭐. 100개 이상은 잡아. 오늘 일당입니다. 오늘 뭐 고기 없는 것 치고는 좀 잡은 페이까네 뭐 양호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달에 뭐 고기 이제 많이 나오면 뭐 마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좀처럼 배를 떠날 수 없는 어부들. 오늘 하루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려준 어구를 정리해주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내일 작업을 위해서 그걸 정리해놓는 거죠. 다음 날 시작될 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배를 모는 선장 남편이 그물을 정리하는 사이 건너편에 선 아내는 아기와 함께 덤으로 걸려온 물고기를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일본 말로 아까 못 치고 우리나라 말이 눈 꼴 때 눈이 톡 튀어나왔잖아. 별미로 불리는 생선이랍니다. 이거 김장 때 김장 속에 치킨처럼 삭카즈가 김치도 맛있고 엄청 시리 고기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배하는 사람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니까 먹지. 그 사이 그물 정리가 끝났습니다. 아, 오늘 끝! 그런데 다시 배 뒤로 향하는 김진호 선장. 누구요? 네, 아기 먹으려고 아기. 아, 아기 드신다고요? 여기. 예, 예. 일 다 끝났으니까 배에서 배가 먹어야지. 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 한번 맛보자고요. 아기 하면 찜이 가장 유명하지만 어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답니다. 아, 회를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이 아기는 꼬리 부분 또 해 먹는 줄도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배에서 잡는 사람은 아예 못 먹습니다. 신선한 아기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우리는 이거 뭐 웬만한 거는 맛있다 소리 안 했는데 아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어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맛이라는데요. 자자. 아, 감사합니다. 마담 보세요. 이 아고가 정말 이래 맛있는 줄 몰랐죠. 아. 자, 또 먹어도 됩니까? 아니, 꼭지에서 꼭지고. 다른 고기보다 일단 이 탱글탱글한 거 쫀득쫀득함이 조금 틀립니다. 또 살코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 씹는 이 즐거움이 또 있고요. 뱃사람들의 별미 회가 있다면 아기 음식의 원조는 찜이죠. 아기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마산입니다. 아귀를 많이 낚아 올렸던 곳도 이곳 마산항이었죠. 바다와 인접해 있어 1년 내내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마산 어시장. 여기 바다가
바다 아주 소리 바다인데 이거 지금 다 막아가지고 다 집을 다 짓다. 옛날에는 이거 고섬 대머리도 있었고 저 타고 저 도성도 가고 많이 컸어. 컸는데 막 자꾸 매립을 하고 이래서 다 줄어졌어. 지금은 바다에서 조업하는 고깃배를 보기 힘들어졌지만 마산항은 다양한 수산물들이 모여들던 중심지였는데요. 경제 발전과 함께 마산항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됐죠. 물고기와 상인이 넘쳐나던 마산 어시장. 항구와 인접한 이곳은 여전히 신선한 해산물들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마산 앞바다에서 낚아올린 것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바다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죠. 바다가 깨졌다 이거 마산에. 통영에서 오게 고선에서 오게 마산 바다 따졌지.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도 몸값 비싼 물고기는 바로 아귀입니다. 옛날에는 뭐 텀벙 버렸다지 물에. 옛날에는 안 먹고 다 버렸는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할매가 요새 기업몸이 돼서 한 마리에 뭐 만 오천짜리도 컷 안 하고 만 원짜리로 또 깨나고. 한때 버려지던 생선에서 귀한 몸이 되어버린 아귀. 마산 어시장 안에는 이 아귀만 전문적으로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어물전을 했었다는 김옥순 어르신. 언젠가부터 아귀만 손질해 팔아도 일손이 모자랄 만큼 아귀의 대우가 달라졌답니다. 입이 크다고 아우락했거든. 요 입이 이래 크잖아 봐 이래. 그런 게 참조기도 들어 있고 고등어 새끼도 들어 있고 뭐 내리치니 뭐니 뭐 안 들어 있는 거 없어. 그러고 다 들어 있어. 큰 입으로 통째로 삼키는 습성 때문에 아귀 배 안에 생선을 팔면 아귀 값보다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랍니다. 빨리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똥하고 그것만 못 먹고 다 먹어. 응. 무슨 생선이고 못생긴 게 맛있다 안 하디. 우리가 이게 못생겼어도 맛있거든. 이빨과 쓸개를 제외하고는 다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하지만 그중에서도 별미로 꼽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간. 예, 아귀에는 요게 제일 진짜 백이라 요거. 요거는 밥통하고 요 간하고 이거 삶으면 얼마나 고소다. 꽃이 아니라 3만 5천 원. 3만 5천 그러면 이것저것.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찾는 이가 많아진다는 아귀. 쌀쌀한 날에는 아구탕이 많이 생각이 나서 자주 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생선이 되게 담백하고. 50년 세월을 함께해온 아귀는 귀하고 고마운 생선이랍니다.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도 먹고 나면 탈이 없어요. 소화가 잘 되고. 네. 덤으로 끼워주거나 버려지던 생선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된 아귀. 마산 오동동에서 그 명성이 시작되는데요. 거리 곳곳에서 아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마산은 아귀 음식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귀가 식재료로 사랑을 받으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시초라 불리는 음식은 아귀찜입니다. 마산의 아귀찜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이게 뭔가요? 네, 여기 이제 말린 아구입니다. 말린 아구는 이제 불리게
갈매나구요? 예, 근하구. 마산의 전통이 마른아구잖아요. 마른아구. 말린아귀를 사용해 찜을 만드는데요. 이거는 장작 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 소리가 나도록 햇빛에서 이거를 잘 말려줘야만이 요게 잡내가 안 나고 요래 요렇게 그 물텅뱅이를 요렇게 요렇게 만드는 거예요. 요렇게. 마산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귀를 말리는데요.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찬서리에 말려야 꼬들꼬들 맛있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살이 무르고 두꺼운 아귀는 보름에서 20일 이상 말려야 수분이 완전히 빠져 바짝 마른 아귀가 됩니다. 그런데 마산 사람들은 어떻게 아귀를 말려 찜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저도 줬어요. 그저도 시어머님한테 그냥 그저 가져와서 이 아구찜 소리도 안 하고 아구 이거 가지고 요리 좀 해라. 야 이놈아 그거는 먹도 못하는 거 놔두고 가면 안 된다. 가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담벼락에 팍 끝이 난 거야. 아구를 결국 그걸 한 일주일 있다가 발견을 했어요. 담벼락에 끝이 난 걸 그걸 갖다 세상에 할머니가 어휴 이걸 어떻게 뻐득뻐득하네. 물에 턱 담가 보니까 한 두 서너 시간 있으니까 쫄깃한 그런 기분이 나더래요. 우연히 만들게 된 음식이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건데요. 마산식 아귀찜은 바짝 말린 아귀를 물에 불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성과 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음식이랍니다.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구찜 자체를 몰랐습니다. 스무 살 때 대학교 오가지고 마란찜을 먹고 처음에 기절했습니다. 맛없다고. 이건 무슨 아구찜인데 하면서 내가 집어 던진 기억이 있습니다. 시집오고 마른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고 내가 먹어보니까 아 다른 지역의 찜하고 틀리더라고. 아, 뭐 지금은 마른찜밖에 안 먹어. 부드러운 식감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생아귀와 꾸덕하게 말려 감칠맛이 나는 건아귀.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마산을 대표하는 마산식 아귀찜의 또 다른 특징은 된장이 들어간다는 것. 바다에서 있는 사람들은 싱거운 음식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된장이 들어간 걸 찜질한 것에도 끝맛이 깨만해요. 재래 된장을 풀어 만든 육수에 말린 아귀를 넣고 시원한 맛내줄 콩나물과 고춧가루 추가해 익혀내면 매콤하고 쫀득한 맛의 마산식 건 아귀찜이 됩니다. 천덕꾸러기 신세 아귀를 사랑받는 음식에 반열에 올린 아귀찜. 이 맛에 반해 한때는 아귀찜이 마산 어시장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꾸덕하게 말린 아귀로 매콤하게 익혀낸 마산식 아귀찜. 마산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성장해온 이들에게 아귀찜은 추억과 위로의 음식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건 아귀찜은 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커다란 입에 날카로운 이빨, 못생긴 외모로 외면받았지만 최고의 외식 메뉴가 된 아귀찜. 현물은 흐물흐물하고 이건 약간 튼튼하고 그렇게 맛있어. 먹어보면 담백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아귀 좀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은 찜보다 이 음식을 최고로 칩니다. 지금 이게 수육입니다. 수육. 아구 수육. 말린 거는 좀 꾸득꾸득한 맛에 젊은 층에 조금 안 맞더라고요. 깔끔한 거. 양념이 아예 안 된 아구 자체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아구 수육입니다. 자, 요거는 아구의 내장. 얘하고 대창. 아귀 수육 중에서도 내장은 별미 중의 별미라는데요. 아귀 본연의 맛과 함께 내장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빨과 쓸개를 빼고 모두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특히 수육은 신선한 아귀로만 조리가 가능한 음식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아구찜을 놔두고 우는 거예요. 네? 운다고. 예, 그리움에 이제 맛, 뭐 음식 그러신가 보대. 누군가에겐 그리움을, 또 누군가에겐 위로를, 그리고 뱃사람들에겐 만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귀. 그 아귀를 만나기 위해 어두운 바다를 다시 달려갑니다. 아기는 뭐 매력덩어리죠 뭐. 항상 우리한테 뭐 행복을 주는 고기고. 뭐 그러고 뭐 아기 이게 뭐 천적이었습니다. 천적이었고. 고족 고마 잘하면은 우리 그 후손들도 아기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고기죠. 어떤 고난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위험할 때 많이 있죠. 우리는 뭐 죽을 고기도 많이 넣었어요. 그 뭐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멸치를 많이 실어가 배가 이래 전복이 돼가지고 그 추운데 물 속에서 몇 시간을 버티다 결국 살기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무서울 법도 하겠어요. 무섭죠. 우리 요 바닷가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물속에 들어가봐야 바닷물이 짠 줄 알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겁 없이 설치다가 죽어요, 죽어. 바람 보는데 뭐 욕심내고 하다가 죽습니다, 죽어. 자연이 주는 그대로 받고 살고 이래야지.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받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기를 낚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바다가 은행입니다, 은행. 이자 없는 은행입니다. 나가 고기만 돈만 찾아오면 되는 데라, 바다가. 아기 요 올라오면 머리 쓰다만 죽었어요. 한때는 버려지고 천대받았던 물고기 아귀. 하지만 그 아귀가 있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그 힘으로 다시 아귀를 만나러 바다로 향합니다.